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논의 중인 한일 외교당국이 오늘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국장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. 지난 16일 도쿄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연 이후 2주 만입니다.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을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일본 측에 성의 있는 호응을 요구한 만큼 오늘 협의에서 일본 측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